이거 근데 찍어도 다 안 나가죠? 약간 편집 되겠죠? 소나타 셀시어스의 단점 한 가지를 꼽자면? 단점이라 치면 소나타 안에 들어가 봤는데 인테리어 부분이 좋다는 것 같아요. 브레이크 밟으러? 아니 해봐. 이 남자분께서 소나타 센시어스를 들고 청혼을 한다면 어떻게 하세요? 남자친구가 있어요. 혹시 면허가 있으신가요? 아 면허 없습니다. 아 면허가 없으신가요? 넓고 아늑해서 좋네요. 어때요? 지금 딱 첫 느낌이? 우리나라 국민차라고 불리는 소나타가 스포티한 비율로 나왔다는 게 놀랍고요. 별로 자연스럽지 못하고 인위적인 맹댕하지 않아요? 저 미간을 앞트임을 좀 하고 눈매 교정이랑 쌍수하면 더 이쁠 것 같아요. 뒤태가 마음에 들어요. 태는요? 앞태는 들어가봐! 들어가봐! 들어가도 돼? 오 진짜 잘했다! 야야야 가자 지금 이게 LED 라인을 되게 신경 써서 위쪽까지 연결되는 건 좋은데 아쉬운 부분 이런 게 있을까요? 확실히 차는 실물로 봐야지 안다고 처음에 티저 사진들을 공개되고 그랬을 때는 저도 솔직히 뭐 하는 거지 그 현대 글로벌 기업이니까 확실히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는지는 알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파격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드림카와 약간 꿈 진짜 드림카와 있는데 일단 현실적인 거는 저 인피니트 소나타 센시어스의 단점 한 가지를 꼽자면? 단점이라 치면 소나타 나는 개인적으로 이 DRL이 이쪽까지 쭉 이어졌으면 좋겠어. 그런 디자인 앞에서 눈을 보고 부드럽게 이 부분을 탑으로 갈아버리고 싶다고 했는데 뒤에서 봤을 때 그 라인이 차는 감독님이 아니었고요. 제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핸드차는 정체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놓고 오시면 네, 제 얼굴 좀 더 모던하고 스포티한 부분을 표현하자. 단순한 조형의 이제 의미를 구하지 않고 자유롭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은데 이런 관계의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왔다는 시간에서 저희가 가까웠기 때문에 무자판 아 강연하지 말고 한 스킨으로 이렇게 그냥 이 공유를 강의 안 했죠. 성능이 좋지 않은데 성능이 좋은 쪽을 할 필요가 없다. 차 엔진에 맞는 그런 디자인을 하는 게 맞다. 우리가 이제 충돌을 하게 되면 밑으로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는 걸로 지금 설계가 돼 있어요. 측면에서 운전자들이 이렇게 운전하고 있을 때 15도 각도에서 빛이 이렇게 있으면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디자이너들은 사실 차를 볼 때 가까이서도 보지만 엄청 멀리서도 많이 보고요. 분이란 비례로 보일 거예요. 그런 비례를 저희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슈퍼카는 흔히들 비스트라고 다들 짐승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소나타는? 어떠한 동물에 굳이 모른다면 뭐 치타? 현대차 디자이너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우나 보우나 제가 포트폴리오를 받아요. 마음에 뷰에서 보더라도 실루엣 아주 좋게 디자인하기 위해서 그 DM8 같은 경우에는 1440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 라이팅은 이제 포로가 되게 많아요. 아주
전체적인 결과를 하기 위해서 스몰더를 공포에 매우 넣은 디자인. 롬베이차 디자인하면서 주요 소비자층은 어떻게 완전히 스포츠카처럼 타 브랜드의 소나타급을 참고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디자인 언어를 소나타에 넣어보자. 다이소분들이나 젊은 고객층한테도 좀 어필 되는 게 아닐까. 연봉 차이가...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소나타가 제일 좀 달라진 부분이 플랫폼이 바뀌는 중이고 보통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되는데 그 완벽한 좀 시차라고 저도 이제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야기는 좀 길어질까? 진짜 상황에서 뛰는 분들이랑 보는 시간이 달라서 제가 좀 미숙했던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되게 아름다운 앞으로의 목숨 여러분이 만들어주셔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목표가 없습니다. 얘네가 워낙을 팔아보자. 사실 양산형 세단에서 1억씩까지 디테일을 신경 써주는 회사는 역시 현대밖에 없는데 아, 진짜 양산형 세단인데 이렇게까지 디테일을 신경 써주는 차는 그런 브랜드는 거의 없죠. 되게 좀 이번 신형 소나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편하게 좀 디자인이 많이 바뀐 것 같아서 그 점이 좀 마음에 들어요. 뒷좌석에 있는 승객들을 위한 넓게 공간 되게 많이 갖춰놓은 것 같아서 그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